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부처님과 우리의 괴리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또 인간이 하는 그대로의 고행,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했습니다만은 고행을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시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점차 신격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신격화함을 해서 존경심이 강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존경만 할 뿐이지 결국 내가 성불하겠다, 내가 깨닫겠다 하는 생각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보통 사람들로서는 하기 힘든, 능히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정각에 이르시고 성불하시고 하신 것이지만은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보였을 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들도 그랬죠. 결국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태반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적 수행도 안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그 함께 가는 마지막 열반의 길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해서 너무 허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깨버려야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반 열반경이라든지 여타 기록들을 의지하면서 80세 때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35세에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부처님으로서 진리를 설파하셔서 중생들을 제도하셨죠. 그리고 80세가 되던 해에 바이샬리 근처의 중림촌에서 최후의 우안거, 우리는 동안거, 하안거 그럽니다. 여름만거, 겨울난거 그런 말인데 인도 쪽에서는 비가 오는 우기에는 다니기가 어렵죠.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그것이 거의 3개월가량 계속된다 그러니까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 정진하시거나 이러시죠. 그것을 우안거, 비우자를 써서 우안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이 우안거를 지내시는 동안 매우 심한 그 병을 앓으십니다. 그래서 시중을 들고 간병하던 제자 아난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노쇠하고 나이도 80에 이르렀다. 아난다여, 예컨대 낡은 수레가 가죽끈의 도움으로 겨우 움직여 가듯이 여래의 몸도 가죽끈의 도움으로 간신히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아프시지도 않고 뭐 연세 드셔도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그러실 걸로 보통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접하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따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 이것이 결국 우리의 육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는 것이죠. 헛되다, 무상하다 그랬습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그래서 생긴 것은 소멸해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긴 것은 소멸한다고 했으면서 당신 이 육체는 소멸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리가 아니죠. 예외가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예외 없는 진리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도 한탄하고 후회하고 왜 내가 이렇게 빨리 늙었나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 이 병환 속에서도 담담하게 당신의 몸을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젠가는 소멸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그저 괴로워하고 그러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소멸을 앞두고도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다,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고요하고 평화롭게. 바로 여기에 부처님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죽는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누누이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80세가 되신 때 세종께서는 만년에 머무시던 라자그리아 왕사성에 주로 많이 머무셨는데 이 왕사성 영취산을 뒤로하고 독수리봉우리다 그러죠. 법화경도 설했다. 뭐 앞에서 탱화 이야기할 때 영산회상 참 많이 나왔습니다. 불화 같은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제 독수리의 그 머리 모양이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마치 부리를 벌리고 있는 독수리의 머리 모양입니다. 저 벌린 듯한 저 아래쪽에 석굴이 있어서 그 석굴 속에서 비가 올 때는 피하시고 그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라자그리아 근방인데 왕사성 근방인데 그것을 뒤로하고 기원정사가 있는 쉐라바스티하고 또 당신께서 탄생하신 곳 카필라바스트를 향해서 북쪽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 여행길에는 아난다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동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먼저 암바라타카원이라고 하는 그 왕의 집에 가시고 이어서 나란다의 그 파바리카 암마림 숲에 머무시게 되는데 이 나란다는 나중에 세계 최대의 불교 대학이면서 사원입니다. 현장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거치는 곳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나란다는 아주 한적하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촌락에 불과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겐지스강 남쪽 강기슭의 파탈리 마을을 거쳐서 이 파탈리 이 마을은 후에 마가다가 인도를 거의 통일하게 되는데 그 마가다 왕조 때 수도 파탈리푸트라가 되는 곳입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여기는 역시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마가다국 대신들에게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을 피시고 그리고는 나디카 마을에서 설법하시고 코티 마을 거쳐서 이제 유마경의 배경이 되는 그 리차비족의 중심도시 바이샬리에 가시게 됩니다. 유마경의 배경이 바로 바이샬리성이고 그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리차비족입니다. 유마거사도 리차비족에 해당됩니다. 이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자주 들리신 그런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적지만 있죠. 지금 이제 그 바이샬리 유적지 가운데 하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저기 보이는 가운데 저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아쇼카왕의 석주가 됩니다. 사자상이 있고 석주가 되고 그 옆에 역시 옛날 스투파의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적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 저 이제 바이샬리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바이샬리에는 그 바이샬리에서 가장 많은 유희라 그러면은 뭐 술 시중 들고 노래하고 하는 그런 아가씨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남전장경 보면은 그냥 창녀라고 이렇게 노래 부를 창자가 노래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유희들을 가장 많이 거느린 암나팔리라고 하는 그 여신도가 있습니다. 이 암나팔리는 부처님에게 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망고숲을 기증을 해서 절을 세워서 망고원을 하게 됩니다. 이 유마경에도 바로 암나팔리 숲에 머물었다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암나팔리 여인이 기증한 망고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머무시게 되는데 망고원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암나팔리가 수리를 타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과 제자들을 공양에 청하도록. 근데 이제 이때 바로 그 리차비족의 젊은이들도 귀족 청년들도 전부 다 수리를 타고 와서 부처님을 예배하고는
그 바로 암나팔리에게 부처님을 공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양보를 해라. 그러면은 10만금을 주겠다. 그렇지만은 이때 암나팔리는 그럽니다. 바이샬리성을 전체를 다 줘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암나팔리 여인의 집에 가셔서 공양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기 우한거를 지내셨다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바리샬리 근처의 중립원에서 우한거를 지내십니다. 우한거를 지내실 때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가서 지내라 그러고 아난다만을 데리고 아니면 뭐 한두 명 더 이렇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기력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이때 아마 굉장한 그 병을 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아, 그 다 부서져가는 수레가 가죽끈을 의지한다 뭐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옆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아난다가 걱정이 돼서 부처님께서 이대로 열반에 드시면은 저희들은 누굴 의지하고 믿고 따릅니까?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남김없이 모든 법을 설했다. 나의 가르침에는 제자들에게 감추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제자들 그대들에게 다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비구들을 이끈다라거나 비구들이 나를 존경한다는 생각을 나는 추구도 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인멸한다고 해도 비구들은 스스로의 몸과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또 법을 알고 나서 탐욕과 근심과 슬픔을 제거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유교경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보면은 부처님께서 최후에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남전장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마다 약간씩 그렇게 다릅니다. 얘기가. 물론 이제 경전을 결집하면서 이게 약간 좀 바뀔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 우한거를 마치신 후에 그 잠시 바이샬리에 머무시던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모든 비구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육체적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나는 한 3개월 후쯤이면 인멸할 것 같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그러시고는 바리샬리성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제 향하시는데 이때 아란다를 향해서 이로써 내가 바리샬리성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 되리라 하시면서 큰 코끼리가 몸을 돌리듯이 아주 천천히 돌아서 바리샬리성을 한참 보시고 떠나셨다 그럽니다. 이 부처님께서 바리샬리성을 떠나시자 리차비족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와서 아마 그 사람들도 이제 부처님께서 가시면 다시 못 볼지 모른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따라갑니다. 배웅한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극구 만류를 하셔서 돌려보내시고 이제 강을 건너서 반다말, 하티말, 파바를 거쳐서 쿠시나가라로 향하시게 됩니다. 이 파바에 들리셨을 때 바로 이제 마지막 공양이라고 하는 춘다의 공양을 받게 됩니다. 대장장의 아들인 춘다. 바로 이 춘다의 망고원에 부처님께서 머무시게 되는데 이때 그 춘다가 수카라마따바라고 하는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이 수카라마따바의 그 해석에 버섯의 일종이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돼지고기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돼지고기 요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독버섯, 상한버섯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고기를 드셨단 말이냐 그러지만 남전장경에 보시면은 공양받은 고기 같은 거는 드셨습니다. 이게 살생하지 말아라. 죽여가면서 음식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남전장경 가운데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도 남방 스님들은 다 육식을 하시는 것을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북방불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뭐 버섯이든 아니면 돼지 고기 요리였든 간에
굉장한 복통을 일으키시고 일종의 그 식중독 같은 걸 일으키십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그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것을 아셨지만은 춘다의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내가 만일 이걸 먹지 않으면 춘다가 슬퍼하겠구나. 그러고는 드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지 못하게 하고 당신 혼자 드시고 고생을 하신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의 고통을 참으면서 쿠시나가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 말라족의 우파바타나라고 하는 그 둔덕에 있는 사라나무 숲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그 제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나를 위해서 사라쌍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달라. 이 북쪽에는 고향 카필라가 있는 곳이죠. 나는 피곤하다. 나는 자리에 누울 것이다. 고 해서 아난다에게 자리를 깔게 하신 후에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시고 두 발을 가지런히 하시고는 선정에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재행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후에 조용히 열반에 드셨다고 그럽니다. 다음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